진짜다. 와, 이거 진짜야. 나이도 비슷하지 않아? 설렌다. 나이도 비슷하잖아. 준범이 고운 거 봐요. 그래도. 나란히 서서 해, 이렇게. 키 차이 딱 좋아, 키 차이 딱 좋아. 눈빛 교환! 먼저 피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아, 아, 허비! 자, 아, 허비! 허비님 많이 좋아하네. 준범이 게임 못한다. 오늘 스페셜 훈련의 파트너이자 입단 테스트를 흔쾌히 허락한 2024 파리올림픽 영광의 메달리스트 5인방입니다. 나와주십시오. 와, 영광이다. 와, 올림픽 메달이야. 진짜 메달이다. 자, 우리 한 분씩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릴까요? 예. 예. 제 옆에 있는 선수가 이제 안바울 선수. 대한민국 유도 최초 올림픽 3회 연속 메달리스트 안바울입니다. 예. 자기소개. 멋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올림픽 유도 국가대표팀 혼성 단체전 동메달리스트 김원진입니다. 예. 허미미 선수.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50급 메달리스트 유도 전재 밀공자 허민입니다. 저렇게 깜찍하신 분이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하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경기하실 때는 눈빛이 다르시더라고요. 김하윤 선수. 저는 첫 올림픽에서 혼성 단체전 동메달, 24년 만에 최중량급에서 동메달을 딴 푸바오 닮은 김하윤이라고 합니다. 귀여우시다. 유독의 푸바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종 선수.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최중량급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하고 혼성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마장동 육수죠. 민종 타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별명 부자 김민종이라고 합니다. 36년 만에 메달 나온 거네. 아유, 고생했어요. 질문이 있는데 네. 김민종 선수에게 걸어 들어왔을 때 정말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가장 큰 대형 냉장고 같은 사람이 걸어와가지고 왜 에지스타한테 냉장고라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큰 산 뭐 이렇게 표현 없나? 냉장고 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을 텐데. 아 정말 되게 큰 냉장고가 이렇게 걸어온 느낌이어서. 별명 하나 더 생겼네. 그러니까요. 사전에 미리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3대 기록이 740kg라고 합니다. 740kg라고 합니다. 740kg. 이게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게 아예 그냥 상상이 안 가는 건데 이게 정말 맞는지 궁금하고. 근데 이번 올림픽 준비하면서 10kg가 좀 더 늘어서. 예. 750. 네. 와. 750? 3대가 750. 일반적으로 3대를 500만 해도 완전히 탑 클래스라고 합니다. 맞아, 맞아. 네. 근데 지금 750kg를 하니까. 750. 와. 네, 정말 냉장고죠. 와. 결론은 김민종 씨는 냉장고다. 대형 냉장고. 저는 한번 이거를 뭔가 피지컬을 좀 증명을 해줄 수 있는지. 아, 네. 아 혹시 여기 뭐 스쿼트 이런 거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무게가 좀 나가는 사람을 좀 없고. 감독님 해도 괜찮습니다. 감독님, 아. 아, 물론이죠. 몇 킬로시지? 감독님 한 85kg 나갈 거. 85. 감독님. 어떻게? 요즘 좀 풀었어요. 한 85 나가. 네. 아 이렇게 한다고요? 오우씨. 자, 여기 스쿼트.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애기 같아. 귀여워. 야, 내가 볼 때는 민종 씨는 소 한 마리도 들 것 같아. 아, 우리 김하윤 선수 돼요? 김하윤 선수 스쿼트 돼요? 아니, 저도. 돼요? 네. 그럼 원하는 사람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 원하는 사람.
어, 메달 뽑고. 어, 김하윤 선수도 예. S. 예. 저 몸무게 그래도 한 70kg 넘어요. 이쪽 아니 방금 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네, 방금 한 것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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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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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도. 이야. 이야. 좋아 돌리기구야. 우와. 참참한 내세요. 너무 너무 안정적이다. 너무 안정적이다. 아, 김민중 선수 혹시 두 사람도 돼요? 아, 해본 적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난 충분히 할 것 같아. 나를 너무 가볍게 들더라고. 누구? 우리 두 번 할까요 그러면? 네. 저 꽤 나가요 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많이 나가는데. 와. 와. 이렇게? 와 이게 돼? 와 이게 진짜 된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앙. 이쪽으로. 아니 반대로 한 명 더. 더.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재밌어! 야, 이거 2인용이야. 와, 이거. 야, 이거. 100kg가 넘어. 놀이동산이야, 그냥. 140? 140kg. 140 이상.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장사다. 대박이다. 예.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어, 김민자. 예, 저는 이제 그 김하윤 선수랑 허민미 선수한테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유도부에는 잘생긴 남자가 없고 펜싱의 오상욱 선수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사실 뉴벤져스도 이 미남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혹시 방송 보시면서 어, 저 남자 좀 내 스타일이다. 아, 외모가, 아, 비주얼이. 아, 제일 미남. 실명 한번 언급 부탁드려도 될지. 야. 아니, 아, 저기 보세요. 야. 아, 저기 보세요. 야, 진세야 들어가. 진세 들어가도 돼. 아, 그래. 오, 야. 아, 예. 어, 많이 어필하네. 이쪽 좀 비켜 봐 봐. 여기도 좀 괜찮아. 좀 한번 쭉 가 봐 봐요. 예. 야, 진짜 오늘 실물로 봤더니 이 남자 괜찮다. 예. 우리도 안 빠지거든요. 종우야. 종우 약간 긴장하는 것 같다. 예, 네, 긴장했습니다. 긴장해. 저는 김성주 씨. 김성주 씨. 오, 저요? 아! 누구? 사회 생활 잘한다. 아, 진짜? 잘하시네. 예능 쪽으로 진출하고 싶으신가 봐. 아, 배워야 돼. 나 지금 생각도 못했어. 진짜 나야? 진짜?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나 처음이야, 이런 거. 이런 거 처음이야. 김하윤. 뭐야, 방송을 내는 거야, 뭐야. 어? 오늘 김하윤 위주로 방송해야지. 오늘 무조건 김하윤 먼저 질문이야. 완전 의외다. 아니, 대박. 저 아니 김성주 씨를 뽑은 이유는 뭐예요? 뭐 불만이에요? 어, 아니,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그럴 수 있지 뭐. 여기서만 빛이 나가지고. 아, 부장 너무 하얗게 때려서 그래. 너무 하얘 분가루를 너무. 예, 예. 아, 이거 한번 좀 받아줘요.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저기. 자, 저 땡큐. 그래, 하미미 선수는. 네. 아, 허미비가 지금, 아, 지금. 근데 예. 왜냐면 우리 선수들 이름을 좀 모를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또 미안하니까 한 명 뽑기가. 예. 쓱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서. 예. 진짜 한 명 걸어도 돼요? 아, 그럼요. 아, 저 몰라. 진짜 걸을게요. 지금. 야. 진짜 걸었네요. 봤어. 진짜 걸었네요. 허미비 선수. 몰라도. 진심인가 봐. 진짜 한 명 골라도 돼요? 예. 네. 자.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잘생겼다. 제대로 봅니다. 제대로. 야, 이 사람 진짜 어, 중간에 보다 무서웠어. 외모 괜찮다. 저는요? 네. 한 명만 자, 갑니다. 가세요. 어, 이거 진짜요? 미미야. 어, 어디로 갑니까? 진짜 오른다. 이거 진짜다. 와, 이거 진짜요? 어, 어디로 갑니까? 아. 진짜 골랐네? 진짜 골랐어. 진짜 골랐네? 활짝 웃네, 양.
나이도 비슷하지 않아? 설렌다. 나이도 비슷하지 않아? 준범이 05. 연상, 연상. 아, 연상이래. 부끄럽다. 부끄럽대. 준범이네, 연하? 연하 한번 해줘라. 연하 한번 해줘라. 한번 나란히 서봐. 야, 얼굴 빨개졌어. 진짜 부끄러워. 어, 나란히 한번 서서. 그럼, 그럼. 그래. 아유, 그래도. 나란히 서서 해, 이렇게. 키차이 딱 좋아, 키차이 딱 좋아. 눈빛 교환! 눈빛 교환! 눈빛 교환해, 눈빛 교환! 눈빛 교환! 악수! 눈빛 교환! 인사도 하고, 인사! 아, 그리고 눈빛 교환, 눈빛 교환 이런 거 해? 5초간 눈빛 교환, 제대로 얼굴을 못 보니까 5초만! 오케이. 5초만 눈빛 교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네, 먼저 피하는 사람이 좋아. 먼저 피하면 안 돼요. 자, 가요. 자, 5초 갑니다, 5초. 하나, 둘, 셋! 자. 아. 하나, 둘, 셋. 자. 아, 아, 허비. 자. 아, 아, 허비. 허비님이 많이 좋아하네. 준범이 형이 게임 못한다. 아, 미쳤다. 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범임이! 아, 아니 왜 드라마를 찍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영준 선수도 뭔가 얘기를 한마디 해야죠. 그러니까, 아, 뽑아줬어. 너무 예상을 못해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리고. 좋다. 풋풋하다. 찌찌뽕. 강세다. 청춘 드라마다. 아. 저도 경 정말 너무 잘 봤고 네. 감동 받으면서 봤는데 또 뽑아주셔서 우리가 제게 보면서 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허민이 선수 이상형이 여기 있는데 근데 네, 뭐라고? 사실 현석이가 현석이가 허민이 선수를 되게 이상형으로 아~ 뽑았거든요. 아~ 아~ 얼굴 빨개졌어. 엄청 빨개. 어떻게?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더워, 더워. 이거 축구장 개판이다 이거. 축구장 개판이야 이거. 아, 결승전 보고 너무 팬이 돼서 예. 결승전을 개인전 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안타깝고 약간 그 상황 자체가 뭔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얘기는 울 것 같아 네. 약간 아,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선택은 하게 해주면 안 돼. 왜냐면 선택 못 받은 사람은 당분간 슬럼프에 빠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맙시다. 서로는 요쯤에서 헤어지는 걸로. 그래 셋이 인사하면서 그래. 네네네네. 아, 야. 일이 많이 커졌었네. 자, 근데 그 사실은 김하윤 선수가 네. 저희 연락을 받고 음흠. 축구화를 신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음흠. 훈련 파트너로 지금 오는 거로 알고서 굉장히 좀 섭섭했다. 아, 본인도 뛰는 줄 알았다.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축구에 관심이 많으세요? 원래 유도하기 전에도 문풀길로 축구 자주 타고 공놀이를 좋아해서 이렇게 다들 축구를 잘해. 와. 좋아? 축구로 몸을 푸시는구나. 족구도 자주 하고 했는데 예. 그래서 당연히 축구 차는 줄 알고 저 축구 차야 했는데 파트너라고. 그러니까 축구에 있어서 두 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왜냐면 경량급이니까 괜찮은데 김민정 선수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축구? 제 얼굴에 또 이제 김민재 선수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김민재 있어. 닮았어. 닮았어.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 네. 살찐 김민재라는 비시든 김민재. 비시든 김민재. 예. 비시든. 그래서 얼굴에도 축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은 소문에 따르면 또 형이 또 뭐 축구를 옛날에 했었어요? 아, 네, 저희 친형이 대학교 때까지 축구를 선수로. 선수로.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오기 전에 또 형한테 특훈을 좀 받고 나왔습니다. 아, 특훈까지? 아, 네. 그래요. 김민정 선수가 135kg인데. 네, 김민정. 가운데 들어가죠. 김민정이 들어갑니다. 에이. 들어가는 타이밍 좋았잖아. 김민정 쪽으로. 자, 헤딩 김민정! 발력 네, 있습니다. 원진 선수는 쭉 축구를 좀 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그 축구를 워낙 좋아하셔서 네. 그 조기축구로 조기교육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좀 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안바울은 딱히 뭐 정보가 없는데요?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아, 숨기고 있어요? 네,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네. 가기 전에 보여줍니까? 아니면 다 숨기고 갑니까? 지금은 숨기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숨기면 안 돼요. 예, 가기 전에는 보여줘야 돼요. 예, 예. 아, 너무 숨기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저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시고 저희가 역제안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 유도 국가대표팀과 뉴벤져스가
5대 15 유도 한 판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3분 안에 15명을 다 매쳐야 됩니다. 한 판으로. 3분 안에?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 응, 바로바로. 우리 저 김하연 선수, 남자 선수라고 이렇게 훈련을 해본 적도 있습니까? 네, 저는 체중량급이다 보니까 훈련 파트너가 다 남자 선수로 하기 때문에. 와, 평소에도 남자 선수들이랑 하구나. 주기술이 어떻게 되죠? 저는 안다리가 주기술이고.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가 어떻게? 김민중 선수. 예,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게 손으로? 바깥다리. 이게 바깥 안쪽 바깥쪽도 모르냐? 응? 안쪽. 이걸로. 선수 다양하게 오늘 넘길 생각이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허미미 선수 그리고 김진자 선수가 먼저 나와서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허미미 김진자. 어떻게? 예능 재미없게 할게. 재미없게 할게. 아,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이렇게 귀엽게 하시다. 아!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반전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나도 최대한 귀엽게 있어야지. 자, 김진자부터 3분입니다. 자, 이제 5대 15 한판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버텨. 네. 야! 우와! 한 판! 씨! 뭐야? 바로? 야! 우와! 한승우! 네. 한승우! 허민비 한승우! 버텨야 돼! 한 판! 야, 눈빛 쏴! 안아! 주먹아, 안아! 주먹아, 안아! 안아! 넘어가! 야, 눈빛 쏴! 맛이 간다! 양주걸 한 판! 야, 허민호 버텨! 허민호! 자, 원진 선수 허민호! 버텨! 아우 아팟! 자, 2대 5! 대운인 달라요! 태권도! 좋아! 버텨! 자, 시간 먼저 네. 돼요. 와! 자, 조진세! 야, 왔다! 진세 왔다! 예. 야, 조진세, 버텨! 야, 네가 맺죠! 시간 끌어! 야, 대박! 와, 날라가! 아, 이게 안 된다. 뭐야, 벌써야? 자, 이 1분 다 됐어. 벌써야? 야, 한 판! 이거 뭐야? 야, 홍범석! 야, 우리 애들 홍범석이 있어요. 홍범석, 버텨봐! 한 판! 야, 이런 거 못해야 돼. 진짜 김하연 잘한다. 박범. 자, 우리 박범. 그렇지. 박범. 아, 한 판. 1명 남았어요. 4명 남았어요. 마지막 4명.
큰일 났다. 와. 우와. 야, 여기. 야, 야. 김대수 아빠. 마지막 4명. 김대수 아빠. 너무 간단해요, 야, 지금. 최종호 버텨야 돼, 최종호 버텨야 돼. 최종호. 최종호 버텨야 돼. 최종호 좋아요. 야, 1인분 아, 분위기 좀 나죠, 분위기 좀 나죠. 좋아, 좋아. 최종호야, 버텨야 돼. 그렇지.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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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 탄다. 에이스 놀이기구 탄다. 됐다, 마선호. 아, 마선호. 마선호. 우리에게 마선호가 있다. 야, 저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마선호가 어 공격을 해요. 걸어, 걸어. 걸어. 선호야, 잡히면 안 돼. 아이고. 아니 그냥 확 넘어간다니까? 야 마지막 정대진 우리에게 히든카드. 자, 야 마지막 정대진 우리에게 히든카드. 야 도망다녀 도망다녀. 정대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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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어떻게 터지게 와, 야, 대박, 대박입니다. 야, 우리가 저 원래 유도 정식 경기 시간은 4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1분 빼갖고 3분으로 협상을 했는데 시간 얼마 남았어요? 최종 걸린 시간은 2분 3초입니다. 아~ 2분 3초. 대박. 2분밖에 안 걸린다. 잡히면 끝난 거 같아요. 잡히면 끝이야 그냥. 이거 저 마선호 잡혀보니까 어때요? 이 저 옷을 딱 유도복 차고. 그 냉장고 안에 갇힌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기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딱 아기가 된 느낌. 절대 안 되네요. 김하윤 선수는 우리 선수 잡아보니까 어때요?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아요. 박범이랑 홍범석이랑 다 똑같아. 홍범석은 약간 다를 텐데. 아, 다를 줄 알아가지고 조금 살짝 긴장했는데. 예.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홍범석도 똑같았어. 홍범석. 홍범석이나 곽범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자, 그러면은 네. 계속해서 우리 저 유도 선수들에게 혹시라도 저 이 축구도 격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질 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축구에 도움이 되는 낙법 이런 거 좀 전수해 줄 수 있나요? 축구에 도움이 되는 낙법? 그런 게 있어? 아, 축구는 아무래도 태클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몸싸움이 많기 때문에 당한 순간 회전 낙법을 치면 충격을 흡수하고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전 낙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동작이 가능한. 오, 이런 걸 진짜 배워야 돼. 안 다쳐 그래야 돼. 아, 그런 낙법이 있어요? 낙법 방법이? 아까 잘하시는 거. 누구? 조진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가 할까요? 마선호? 우리 김하윤 선수가 시범을 좀 한번 좀 보여주실까? 회전 낙법 어떻게 하는 건지, 회전 낙법. 이게 이렇게 딱 태클을 걸리면 이렇게 누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딱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축구를 이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면 제가 한번 태클 한번 걸어볼 테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뛰어가다가. 자, 나와다가 발을 딱 걸었어. 발을 딱 걸었어. 걸렸어. 다시 가. 오, 자세가 나오는데요? 야, 이거 좋다. 와, 좋다. 요 낙법, 요 낙법. 이거 배워봅시다, 아니면. 야, 이거 배워야지. 오늘 경기 중에 몇 번 나올 것 같은데? 태클 걸렸어. 네. 그걸 굴러서 다시 일어서서 또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위미 씨는 준범이 알려주면 되잖아. 준범이 나가야겠다. 준범이 나가야지. 준범이 먼저 나가. 준범이 나가봐. 준범이 나가. 내가 봐. 같이 나가, 같이 나가. 네, 현석이도 나오고. 미야. 미야.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할까? 양말 벗어야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고 잘하시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오, 잘하네. 잘하시네. 진짜 괜찮으세요. 변서가 굴러야 돼. 굴러야 돼요? 뜨면 안 돼. 여기를 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타고 가시면 돼요. 아, 손을 타고 가야 된대. 오, 여기서. 오, 준범이. 준범이 잘하는데? 오, 맞아요. 준범이 잘하는데? 네. 야, 준범이 잘한다. 헌미미 선수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선택은 저 역시 양준범. 아우 좋다. 아 너무해. 야 오늘 경기 큰일 났다 오늘. 둘이 오늘 패스 안 한다 둘이. 안돼 상관 안돼. 아 오늘 센터백 때 큰일 났다. 자 마지막 김민종 선수한테 배웁니다. 자 배우고 싶은 사람? 예. 새로 나가야겠다. 아 나는 그 낙법이랑 연결되는 걸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예 넘어져서 축구하는 것까지 그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그게 그까지. 예. 바로 일어나려면 이제 이 다리가 펴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져야지. 펴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져야지 뛰어갈 수 있는 동작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 펴서 네 다리가 이쪽 다리가 펴져야 돼. 아 왼발이 펴져야 된다? 왼발이 펴져야 된대. 아 축구까지? 뛰어나가시면 돼. 시작. 헛다리 헛다리. 저 도마뱀 같은데 도마뱀? 발등으로 저런 거. 야, 일로 와, 돌아와. 아니야, 그대로 집에 가. 그대로 집으로 가. 아, 진짜 웃긴다. 저 공 한번 줘봐요. 제가 여기다 공을 놔줄 테니까. 네, 정말 잘 배웠나, 안 배웠나. 자, 일어나서 드리블해서 한번 가는 거야. 네. 알았죠? 마선호 지금 중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마선호. 태클. 아 그렇죠 일어나서. 태클. 아 그렇죠 일어나서. 낙법. 그래. 좋아. 자기 다리에 자기가 넘어지고. 동영수! 아, 좋아요, 마선호. 잘 배웠어요. 잘했죠? 네, 저희보다 훨씬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대. 저보다 훨씬 좋대. 몇 번을 한 거야? 자, 좋습니다. 1단전 다르다. 자, 아가동님, 도움이 될까요? 우리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어때 보여요? 아, 몇몇 명은 좀 몰랐던 걸 아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보여요? 아, 마선호, 저 습관적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죠. 일단은 넘어졌을 때 그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아, 또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